나 먹으러 갈 거지 왜 할머니가 먹어? 넌 의사만 해. 그게 너야.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희생이다. 그렇다고 희생이 인간을 아름답게 만들진 못한다. 자, 이제 얘기해 주세요. 원장님이 제가 뭐라고 했대요? 뭘 어떻게 얘기했길래 수술이라면 환장하는 쌤이. 환장은 좀 그래. 다른 표현 없어? 그것만큼 분명한 표현 없어요. 그렇게 좋아하는 걸 왜 포기한 거예요? 저 상처받지 않아요.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한 발 후퇴, 두 발 전진하려고. 그래서 진 원장이 안심할 거 아니야. 뭘로 두 발 전진할 건데요? 진 원장이 약 좀 찾고 있어. 찾으면 바로 반격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할 수 있는 게 출근밖에 없어요, 전. 그거라도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알아요, 그거? 결정적인 순간에 가르치는 거. 전직 교사다. 현직 의사의 교수고. 어디 가겠어, 지금? 약점 찾음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이제 집에 가. 너한테 얘기할 수 없어. 얘기 안 듣는 게 너한테 좋아. 좋든 안 좋든 그건 내가 판단해. 얘기해. 모른다고. 너 진짜 나 바보 만들 거야? 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든 혜정이 나타나기 전까진 난 너를 내 베프라고 여겼어. 물론 네가 나 많이 봐준 거 알아. 혜정이가 니네 병원 간 건 너희 아빠 때문이야. 왜? 혜정이 할머니 본 적 있어, 너? 있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암 수술 받다가 돌아가셨어. 니네 아빠가 수술했는데 의료사고래. 뭐? 그 말은 우리 아빠가 혜정이 할머니 수술을 잘못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야? 걔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증거 찾았다고 했어, 얼마 전에.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일을 13년간이나 간직했겠어? 혜정이가 바보도 아니고. 너도 알잖아. 걔 원래 꿈이 할매 국밥집 하는 거였어. 할머니랑 같이 오래오래 살고 싶어 했다고. 오해야. 우리 아빠가 그럴 리가 없어. 하우야. 어서오세요, 아버님. 뭘 다 나와있어? 간단하게 차 한잔하러 왔는데. 아버지 오셨는데 당연히 나와있어야죠. 어머님은요? 잔다. 유재차예요. 서훈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아버지랑 할 얘기 있는데? 알았어요. 할 얘기가 뭐냐? 아이씨. 어디 아프냐? 아프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죠. 작년에 건강검진 안 받았다며? 해. 알았어요. 힘든 게 뭐냐? 아버지한테 말해봐. 상일약품에 주식 투자 더 하고 싶은데 자금이 없어요. 그동안 투자한 것도 많은데 뭘 더 투자해? 돈 없으면 말지. 최대 주주가 돼야죠. 병원 말고도 든든하게 받쳐줄 수 있는 회사 하나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회사라도 모자라? 아, 그건 서우 줘야죠.
상일약품사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 대박 칠 것 같다던데 그럼 주가 상승 당연히 할 거고 그걸 사도 몇 배는 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매입해주마. 비자금 있는 거 뭐 하겠냐? 이때 쓰지. 전 진짜 아버지 없으면 못 살아요. 노인 건강센터 첫 삽두면 어머니하고 다 같이 크루즈 여행 가요. 됐어. 너희 세연만 여행 실컷 다니는데 뭐. 너희 친엄마 보고 싶어. 너희 엄마 같은 여자도 없었다. 엄마에겐 뭐하러 하세요? 보고 싶게. 너 탄탄대로 살게 더 닦아놔야 죽어서 너희 엄마 만나면 큰 소리 치지. 걱정 말 그래. 아, 선생님, 여기는... 아, 할머니야말로 여기 웬일이세요? 전 저기 누워있는 애 아빠입니다. 아이고, 일을 얻잖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우리 손녀가 선생님 따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많이 다쳤니? 미안하다, 어? 집에 간 거 아니었어? 왜 들어왔어? 영구가. 어. 나한테 나쁜 짓 한 번만 해주라. 환자 상태는? 체온 36도로 아직까지는 정상 범위 내에 있습니다. 다행이네. 전체 컨퍼런스 다 참석하시래요, 과장님께서. 우선 환자 보고. 네. 대단하세요, 정말. 이희영, 29세 여완. T로 응급실 내원하였고 내원 당시 멘탈은 세미코마 GCS 4점. 브레인 CT상 좌측 두정엽에 80cc 정도의 ICH 있었는데 동정맥 파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수상 당시에 회복 가능성 거의 없다고 판단되었으나 임신 20주 차로 생명 연장을 이유로 응급수술 시행했습니다. 태아 상태는? 아직까지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환자 상태 꾸준히 관찰해. 이상한 기미 보이면 바로 아이 꺼내야 되니까 산부인과에도 일러두고. 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가 좀 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리 신경외과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